아침마다 들기름 한 숟가락 공복에 먹으면 좋대잖아요. 비 오는 날 딱이다. 순두부 들기름찌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순두부 끓일 때요, 별다른 거 안 들어가고 이거 들기름만 들어가도 정말 맛있거든요.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. 순두부에 들어갈 버섯인데요, 요새 표고버섯이 아주 흔해요. 그래서 요거 좀 얄팍얄팍하게 한 두 개 정도 썰어 넣으세요. 이거 금방 보르륵 뭐 5분 이러면 되는 거예요. 라면 끓이기만큼 쉬운 거예요. 또 대파는 어서서 썰어주세요. 대파 좀 넉넉히 넣으세요. 대파에서 단맛이 나오기 때문에 참으로 맛있어요. 근데 만약에 양파를 좋아하신다면 양파를 조금 더 드세요. 오늘 순두부찌개는 막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초간단으로 만드는 거예요. 초간단. 없으면, 버섯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. 들기름만 있으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모양으로 뭐 빨간 고추 있으면 조금 넣어주세요. 자, 순두부는 요 복판을 딱 갈라주세요. 그래서 살살살 하면 쏙 빠져요. 자, 물은 조금만. 그리고 불을 켜주세요. 그런 다음에 들기름을 기호에 따라 충분히 넣어주시면 좋아요. 저희는 한 3숟가락 넣을 거예요. 아침마다 들기름 한 숟가락 공복에 먹으면 좋대잖아요. 반찬에 넣어 먹으면 더 좋죠. 또 끊어주세요. 이제 대충 이렇게 끊어주세요. 표고. 대파. 양념으로 마늘 약간 이렇게 끓이면 돼요. 보세요, 마님들. 이렇게 하면 물이 너무 물이 적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요, 얘가 끓이면 끓일수록 물이 나옵니다. 자, 잠시 뚜껑을 덮겠습니다. 자, 이제 막 끓기 시작하면 불은 중불로 줄여주고요, 뚜껑 열어볼게요. 맛있는 냄새 올라오죠? 이렇게 고추좀 넣고 자, 한번 휘리릭 저어주세요. 비 오는 날 딱이다. 자, 이렇게 해갖고 마지막 간은 어간장 있으면 어간장을 한 스푼 정도 넣고요, 나머지는 소금으로 하세요. 만약에 어간장이 없으면 집에 뭐 있잖아요, 그 간장, 진간장, 안 그러면은 멸치액젓 이런 거 조금 넣으시면 돼요. 새우젓도 좋아요. 와, 이거 알면 아침 식상 걱정 없겠다.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. 자, 나머지가 모자르면 소금 좀. 우리는 물이 많은 게 좋아요. 그러면 물 조금 더 잡아도 돼요. 정말 쉽죠? 물도 딱 맞죠? 이렇게 간 양이 딱 맞아요. 국물이 너무 많아도 또 맛이 없대요. 들기름 순두부찌개가 다 완성되었습니다. 맛있게들 만들어 잡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